깡통 로봇. 날 먹? 원. 날 먹 되나 안 되나? 날 먹은 됐는데 상점 주인을 쳐다보니 기분이 나쁘군. 아, 스순 덱산다. 당신은 미친 그레민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. 2분도 안 걸렸네. 오픈북 됐네. 탐색. 룬피에 뚜루루루룬 뚜루루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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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룬. 방점을 가자. 크리스마스엔 바로 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. 호호호. 룬피 재활용? 아니 디펙트 왜 캐셈? 펌탑 다 부서지네. 알고리즘? 아 이거 아니 어우 아씨. 아니 아니 디펙트 왜 캐셈? 올해는 과로쉬 방송 보며 냉피 먹고 있는데 내년은 뭔가 달라지겠죠? 뭐야? 왜 바꿔요? 알차게 살고 있구만. 피자. 아니 이거 개빡기라네. 얼탱이. 아니 왜 이렇게 센데. 아이고 이게 뭐야. 아이고 아니
아니 이거 사기야. 믿을 수 없어. 거짓말. 진짜 개업가네. 아니 진짜 개센데 쓰레기 게임. 약한 덱으로 얻어맞으면 억울하진 않지. 이걸 쓰레기 게임 삼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? 아니 아이고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. 돈 좀 빌려주세요. 먹자. 아 먹지 말자. 저것도 분명 네크로노미콘 나올 듯. 7체력 7체력 정도면 아니야. 대껴요. 버퍼 아니 덱 진짜 개센데 낮은 거 억울하다. 이렇게 센 덱이 또 얼마나 있다고. 아니 보스한테 생채기도 안 나는데. 이마개들 지들이 뭔데 이렇게 센. 유타? 유타 재활용하기? 다수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수벤 다수 언급벳. 이게 이막에서 죽을 뻔한 덱이라고? 이막은 어떤 곳일까?
어둠이도 이렇게 쉽게 잡는다. 얘네들은 좀 빡세긴 하구만. 개세다 얘네들. 행이 행이 쓰면 에너자이저 룬피 행이는 좀 룬피 행이 에너자이저 행이 광기 아니야 절대 안해. 순수 성급함 성급함 괜찮아 보이는데. 공격카드야 뭐 재활용으로 다시 오면 되고. 심호흡 주판 홀로 재활 탐색 유성 재활 유성 에너자이저 축전기 오한 타격 타격 성급합 어썸 녀석은 분명 이 막에서 죽을 뻔했던 나약한 덱일 텐데 어째서 소비 상점 가봤자 어차피 돈 없을 거고 방어 두 번 때리고 엘리트 하나 더 잡자. 성급함 심호흡 방어할까? 커버도 방어해주고 싶긴 한데 내 체력 왜이래. 이펙트가 그렇지 뭐.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우면은 한 5번 쓴다 치면은 못 쓸 카드는 아니긴 하네. 너무 조금 크긴 해. 조갈 메알 있으면 금방 키우는데. 오 아우 세상에 미친 게임.
역시 같은. 물건 줘. 아, 지직도 이제 필요 없겠다. 심호흡 강화해야겠지? 퍼버도 강화가 필요해 보이네. 쫄. 화상 다 지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. 짤링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록에서 지워진 성탄절. 물고기도 자기. 몰루표 가자. 뭐야, 나한테 선택권이 없네. 어려워요.
앗 슬순 어우 별거 아니구만. 이펙트 고향 갈 뻔. 다음 강화 터보를 강파하는 게 맞나? 베냐타든 달팽아, 널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. 바로 그 패턴 받고 시작하죠. 정말 무섭다. 야, 그만해. 지블르그 지블르그 했다.
같이 오나? 오우, 달팽아. 2460. 상점 아저씨의 포션 좀 맛있는 걸로 주세요. 와, 씨, 진짜 맛있네. 뭐 먹지? 아니, 왜 이렇게 맛있냐, 상점. 미쳤나. 포션만 두 개 살까?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. 포션 하나에 메아리를 할까? 딱히 메아리 필요한 덱은 아니지. 제거하고 포션 두 개? 제거에 포션 두 개 맛있어 보이는데? 야! 장방님, 이 미천한 디펙트가 길 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? 저도 왜 골칫거리는 왜 자꾸 선선이야? 팽이 못 보게 빡치네. 히히, 못 가. 아, 골칫거리만 아니면 탱이 보면 되는데. 아, 참네. 나는 심장을 치러 갈 테니 창방은 길을 비켜달라. 길 좀 비켜. 뭐야 이게. 제발 저리 좀 비켜. 내 앞에 돌 좀 집어. 버퍼에다가 포션 쓰자. 아, 밀집을 가끔 어떡해요. 양아치니? 거의 다 했다. 심장아, 목 닫고 기다려. 거기 꼼짝 말고 있어. 내가 지금 구체를 몰고 가서 내 녀석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. 아이고, 화상. 복이 없어, 슬픈 생물.
세기요? 제발 용님. 보스 됐다. 화상 다 지웠다. 다 지우니까 이제 두 장 더 줌. 이것도 너프해보시지. 망할 놈.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나. 됐다. 이 정도면 상방 잘 잡았고. 심장 목 따러 가자. 냉정함 너무 많아. 투머치. 내장 써봤어. 어차피 전부 다 댁 맨 밑에 있음. 안돼. 내가 없네. 맛있는 탐색 걷어내기 냉정한 에너자이저. 능숙 다 피하고 맛없는 거에 들어가네. 와 들어봐. 만병통치약. 인생 살려주세요. 어퍼는 일단 뽑았다. 응 단타 해봐. 어퍼하면 그만이야. 재활용으로 유성 타격 태워야 되는데. 야쁘네. 망했다.
아이 저 타격 전반 저거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캔도잇 거의 다 했어. 저놈만 죽으면 돼. 아니지, 저놈만 죽으면 안 되지. 심장이 상태 이상 카드를 넣는 것보다 타격을 강제로 넣어주는 게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? 타격 다섯 장 넣어줬으면 심장의 허접이 아니었을 텐데. 비인도적이라 첨탑법에 걸린다고 하네요. 완파단. 완파단도 타격 주면 싫어할 것 같은데. 와, 진짜. 너무 빡세. 이제 이것만 돌려도 방어도 무한이라 제 천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잡긴 잡혔어. 완파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걸 봐야지. 총대 날릴 걸 생각하면 완파단이 아닌 아무튼 내 말이 맞음. 완파단 파문. 역시 디펙터에는 재미와 감동이 있다. 예, 감동 실화. 원놈.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냐? 분명 엄청 센 덱이었는데. 타격과 수비 때문 아닐까?